자, 이번 주 용돈 고맙습니다. 자, 레오도 감사합니다. 이번 주도 용돈 잘 나눴어야 해. 응. 레오도 함부로 쓰고 나면 안 된다. 알았어. 이번 주는 어떻게 나눴을지. 이번 주 수요일에 친구랑 영화 보기로 했으니까 그러면 7,000원은 영화비로 쓰고. 아 맞다, 콜라도 먹어야지. 그러면 콜라는 2,500원이니까 500원만 남네. 영화 보면 이번 주는 놓치잖아. 용돈 좀 더 달라 해야지. 엄마, 용돈 좀 더 줘. 방금 용돈 줬는데 무슨 소리야. 헛소리 하지 말고 얼른 공부해. 이번 주 용돈 만 원에서 내가 쓸 돈 3,000원은 간식 사 먹고 7,000원은 통장에 저금해야겠다. 통장에 83,000원이나 모았으니까 7,000원을 넣으면 90,000원이나 모일 거야. 여기 쓰면 100,000원 모을 수 있겠다. 돈 모으기는 역시 저축이지. 엄마, 나 준비물 사게. 5,000원만. 준비물? 준비물 뭐 사는데? 색종이랑 풀 사려고. 그러면 2,000원이면 되겠는데? 아니야. 아 맞다, 공책이랑 펜 맞아, 펜도 사야 돼. 얼마 전에 샀던 거 아니야? 안 샀어. 만 원 줄게. 고맙습니다. 그 사실 공책이랑 펜은 안 살 거지롱. 남은 돈으로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. 사고 남은 돈은 가져와. 뭐라고? 그런 게 어딨어? 어딨긴 어딨어. 여기 있지? 내 계획이. 엄마는 다 알지. 이렇게 많이 산다고? 응, 괜찮아. 부럽다. 나는 준비물 살 돈밖에 없는데 너는 용돈을 많이 받나 봐. 나는 엄마 카드 쓰거든. 엄마가 필요한 건 이 카드로 다 사네. 여기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 같이 가. 바로 그날 저녁. 이게 얼마야? 쿠키, 너 일로 와! 엄마, 나 불렀어? 무슨 일이야? 너 내가 필요한 만큼만 사랬지? 누가 이렇게 많이 사래? 죄송해요. 용돈을 받았으니까 바로 써버려야지. 이건 얼마예요? 2,000원입니다. 여기요. 이게 아니야. 2,000원 더? 이것도 아니야. 2,000원 더. 여기요. 아니야. 왜 좋은 게 안 나오는 거야? 네, 2,000원입니다. 잠시만요. 용돈을 다 써버렸어. 아무도 찾지 못하게 어디다 숨기지? 그러면 저기에다 숨기면 좋겠다. 여기는 높으니까 찾지 못할 거야. 여기도 좋은 것 같은데? 커튼 뒤도 괜찮아 보여. 커튼 뒤까진 찾아보지 않을 거야. 아무도 못 찾겠지. 누구야? 와서 밥 먹어. 금방 가요. 받자마자 하루 만에 용돈을 다 썼어. 엥? 여기 웬 돈이? 아싸! 이 돈이면 더 좋은 카드 뽑을 수 있겠어. 용돈이 그렇게 중요한가? 엄마가 밥도 줘, 간식도 줘. 나는 이해할 수가 없어. 프리마, 너 요즘 너무 살찐 것 같아. 무슨 소리야? 털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겠지. 그래서 너 당분간 간식 금지야. 안 돼! 용돈 필요 없다는 거 취소!